비타민 C도 안 먹어요? 그냥 안 먹어요. 기본. 그냥 과일 먹어요. 과일. 과일? 아. 네. 햇빛이 나가 있고. 뭐. 아, 비타민 D 합성하기 위해 네, 햇빛을 네. 보고. 어찌 보면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제일 걱정이 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아니면 돈데요. 네. 결과가. 결론이 나오니까 네.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를 하나 또 공개를 할까 합니다. 비타민 C 흡수 유전자. 아. 이걸 좀 볼까 하는데요. 비타민 C 흡수를 유전자로도 볼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잘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예. 이 비타민 C에 관계되는 유전자는 과연 내가 이 비타민 C를 똑같이 여기 계신 분이 먹었을 때 얼마만큼 혈중 농도를 잘 유지하느냐. 어떤 분들은 사과를 다섯 개 먹어도 내 몸에 있는 비타민 C의 농도가 하나 먹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아, 억울하네. 어떤 사람은 하나 먹어도 다섯 개 먹은 효과가 있는 분이고. 비타민 C는 눈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네.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 중 일부는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나쁜 산소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다른 몸의 세포들뿐 아니라 눈의 세포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구나. 너무 예쁘시다, 근데. 네, 비타민 C를 네. 많이 드셨나 봐요. 선생님 예쁘신가요? 네, 너무 예쁘시네요. 네. 진짜 예쁘시다. 옆에 선생님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옆에 참 계신 우리 예, 배 선생님도 너무 멋지신데. 옆에 참 계시는 뭐예요? 배 선생님. 우리 배 선생님은 비타민 C 관리 뭘로 하세요? 저는 종합 비타민을 가끔 먹고 있는데 이게 매일 챙겨 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종합 비타민 말고 밥을 좀 드셔야 될 것 같다는 너무 깡마르셔가지고. 잘 챙겨 드세요, 배 선생님. 자, 그러면 누가 비타민 C 흡수가 잘 되는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또 욕심내는 시간이죠? 이게 진짜 뭐가 아닌데 욕심납니다. 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욕심나요. 녹색 예상합니까? 네, 녹색이죠. 이 근자감. 자, 보여주세요. 뭐야? 뭐야? 대박이네. 야, 나 웬만하면 말도 안 돼. 너 웬만하면 좋네. 너 웬만하면 좋네. 넌 언제 제대로 큰 게 하나 나올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동생한테 할 말입니까 그게. 아니 나는 이상하네. 나는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 아니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저는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 아 진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 덕분 아닙니까. 아, 예 맞아요. 예, 네.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샤워즈 못지않게 레이저를 맞고 있습니다. 약간 색깔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뭐 배치한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유전자 검사로 나온 건가요? 네. 뭐 저희가 지원했겠습니다. 약간 놀라신 저희 막 누른 거 아니에요? 저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현무 씨나 문세우 씨는 3개 먹으면 3개 정도의 용량을 유지하고 흡수율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3분은 5개를 먹어도 하나 먹은 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특히 이현우 씨는 이런 비타민 C의 흡수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그다음에 칼륨 이런 중요 미네랄. 그러니까 장수하는 데 필요한 큰병원 데 필요한 미네랄들이거든요. 장수.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강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신가요?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신가요? 갑자기 질문 나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살 날이 더 많죠. 뭐 이렇게 굵고 오래. 굵고 오래. 그러시려면 이제는 내 유전적으로 남들보다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모자라는 걸 좀 드실 때가 됐다는 거죠. 야, 잘 나오셨네요. 잘 나오셨어. 야, 진짜. 빨리 알아서 다행이지. 오늘은 이제 안과 선생님들도 오셨